0986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TO입니다. STO, 은,는 동사는 포어멜 스파 회사로서 남성 캐릭터 캐주얼, 라이프 스타일 웨어 등 남성 패션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의 원스톱 쇼핑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음. 오프라인 통합 유통망 브랜드 STCO 웨디엠즈와 온라인 브랜드 지로라운지, 코디 갤리를 운영 중임. 2022년 6월 말 기준 대리점 60.11%, 할인점 13.46%, 직영점 16.96%, 온라인 9.47%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3년 2월에 남성 의류, 피혁, 액세서리 제조 및 유통을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본점을 두고 사업 영위 중임. 대시 오프라인 유통망 브랜드 STCO와 DMZ, 유로 회원제 브랜드 지로라운지, 온라인 브랜드 코디 갤러리가 있음. 대시 남성 캐릭터 캐주얼, 라이프 스타일 웨어 등 남성 패션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의 원스톱 쇼핑 유통망을 구축, 대리점, 직영점, 할인점 및 온라인을 기반으로 제품 공급 재무. 대시 프리미엄 자사몰 제로라운지의 연회비 감소에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의류 소비가 증가한 바 셔츠와 자켓 슬래시 바지 등 남성복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흑자 전환하였음. 대시 리오프닝 수요 지속으로 남성 의류의 오프라인 매장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온라인 채널 코디 갤러리 강화, 캐주얼 복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24일 10시 47분 기준 장중 STO의 시가 총액은 30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TO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87위입니다. STO의 상장 주식 수는 1250만 976주입니다. STO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TO의 퍼은 19.2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8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0배, 246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4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억 원, 3억 원, 3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7억 원, 3억 원, 16억 원입니다. STO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1번지 95%이고 유보율은 402.8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6.70이며 전일 대비해서 17.78-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8.28이며 전일 대비해서 6.09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OE 2023년 3월 24일 10시 47분 기준